다음은 겨루기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다. 지금 우리 산 안에서 실시하는 겨루기는 한 번 겨루기로서 공자가 공격을 하면은 방자가 한 번씩 방어를 하는 형식으로 형이 짜있다. 지금 한 번 겨루기를 배워볼 수 있도록 하자. 저기 위치로 시작! 공수 교대. 샘상병, 헨리 이병, 장난치라고 했나? 아닙니다. 헨리 이병. 이병, 헨리. 왜 자꾸 교육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장난을 하는 거지? 아까 샘상병님만 장난쳤습니다. 뭐라고? 샘상병님만 장난쳤습니다. 샘상병, 헨리 이병. 학교 준비. 장난치지 않는다, 안 했나? 예! 예. 자, 다음은 자유겨루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. 자유겨루기를 할 때는 지금 보호구를 착용하는데 허리 아래쪽으로는 공격하지 말고 원래는 안면 공격이 허용이 되나 지금은 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구를 착용하는 몸통 부분만 가격할 수 있도록 알겠나? 예. 첫 번째 자유겨루기는 황영석 상병과 K1 이병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요구 공격을 하지 않는다. 석영석 상병. 상병. 이병. 이병 게임에 붙이고. 이거 맞는 겁니까? 붙이고. 이거 맞는 겁니까? 어? 얼굴이 되게 작아졌어. 이거 맞습니까? 이거 맞습니까? 잘 맞다. 캐리 좀 붙이고. 석영. 진짜 이상해 느낌이. 자,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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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경석, 일령, 서경석, 바뀌어. 잘 외우셨습니다.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, 이미. 어렸을 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태권도 했답니다, 우리. 어쩐지. 등 보이고 도망가지 않는다, 성인대 상병. 알겠나? 알겠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준비. 좋습니다. 다음